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종코바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포토샵 강좌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오랜만이 아닐 겁니다. 겁나 달릴 거라서. 자, 오늘은 정말 기본 기능만으로 누구나 가능한 입체감 있는 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포토샵 강의 보고 나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바로 강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포토샵 네 어떤 버전이든 상관이 없고요, 1920x1080 픽셀 사이즈로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빈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브러쉬 단축키 B, 자, 마우스 우측 버튼 하드 라운드로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 브러쉬의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이렇게 폴더 모양이 있는데, 여기 들어오셔서 자, 여기 있는 이 앵글 마이너스 45도로 해주시고요. 자, 이 라운드니스 한 10 정도로 줄여주세요. 그러면 요런 비스듬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창 닫아주시고요. 자, 검정색인 상태에서 이제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선 그려줍니다. 그려주실 때는 여기에 있는 스무징 치를 한 50 정도로 늘려서 그려주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와우, 한 번에 깔끔했다. 자, 이렇게 만드셨다면 컨트롤 버튼 누른 채로 자, 여기 있는 이미지 클릭, 자, 이렇게 셀렉션이 생기고요. 자, 단축키 M, 자, 마키 툴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옮겨주세요. 지금 제가 옮긴 위치는요, 자, 지금 요 경계 이렇게 굴곡이 질 거 아니에요? 요런 느낌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옮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바로 위로 이런 식으로 자, 옮겨줬다면 컨트롤 J. 자, 그러면 그 부분만 이렇게 분리가 되고 밑에 걸 꺼주시면은 요렇게 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밑에 눈 켜주시고요. 자, 밑에 레이어 더블 클릭해서 컬러 오버레이에 자, 그레이 컬러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레이어 2번 복사됐던 레이어 선택해주시고 단축키 E. 자, 이레이저 툴이에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 자, 여기에 이제 소프트 라운드 선택해주시고요. 자, 크기를 대괄호 버튼으로 조절해 주신 다음에 자, 확대해서 쓱 지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자만 이렇게 남게, 여기도 쓱 이런 느낌으로, 여기도 쓱 이렇게 경계가 있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은 잘 지워주셔야겠죠? 그래서 라소 툴 단축키 L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자, 이 부분이겠죠? 이렇게 셀렉션 해주시고 다시 지우개 툴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사이즈 줄여서 여기 살짝 이렇게 지워주시고 이 부분도 이렇게 쓱쓱.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어때요? 바로 지금 그림자가 지게 되면서 뭔가 입체감이 있는 느낌이 들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밑에 레이어 1번 더블 클릭해서 자, 베벨의 엠보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리셋 디폴트 한번 눌러주시고요. 사이즈를 가장 크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앵글을 돌려주시면서 자, 빛이 들어오는 느낌 이 방향으로 밝게 각도를 맞춰줍니다. 네, 요 정도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하이라이트 오파시티를요 30 정도로 줄여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레이어 2번 선택해 주시고요. 네, 여기에 있는 어저스먼트 레이어 클릭해 주신 다음에 그라디언트 맵, 그리고 여기에 있는 컬러 클릭. 자, 그리고 검정색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은 오케이. 그리고 이 흰색은 이 바탕화면의 흰색 이런 식으로 약간 회색으로 선택해 주시면은 그러면 컬러가 입혀졌고요. 마지막으로 자, 이 레이어 1번 알트 버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밑으로 복사, 이펙트 우측 버튼 누르고요, 클리어 레이어 스타일 지워주신 다음에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 에디트, 네, 그리고 트랜스폼의 와프, 네, 그리고 나서 살짝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네, 이 바닥 위치는 조금 맞춰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적절하게 네, 맞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자, 그리고 오파시티 수치를 15 정도로 줄여주시고요. 자, 다시 단축키 E, 그리고 이렇게 슬쩍슬쩍 이 끝부분만 지워주시면 입체감 있는 선 완성입니다. 자, 요런 느낌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또 응용을 해서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색 조합을 다르게 하시거나 조금 디자인을 곁들이셔가지고 더 감각적인 포스터 같은 것들, 결과물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때요? 진짜 간단했죠? 다음에 또 좋은 포토샵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코바였습니다.